안녕하세요. 애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멘토 우지인입니다. 자, 본 운동 시작하기 앞서 4분 준비 운동, 8가지 관절을 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작으로 구성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Welcome to Tabata. 자, 양팔 옆으로 벌리시고요. 어깨 관절부터 풀겠습니다. 팔 전체를 돌리는 동작. 음악 들리시죠? 2, 1. 오른쪽부터요. 하나, 둘, 셋. 하체는 고정시키고 지금처럼 어깨 관절, 동그란 어깨 관절을 회전시켜주세요.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만 움직이세요. 예. 양팔 옆으로 길게 밀듯이.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몸통을 비틀면서 척추를 부드럽게 회전하는 동작. 자, 양팔. 양팔로 몸을 휘감으면서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자, 양팔에 힘을 빼고 몸을 감아주면서 양쪽으로 흔들어줍니다. 자, 이제 어깨와 몸통을 풀었죠? 이제 다리를 들면서 엉덩이 관절을 풀겠습니다. 3, 2, 1. 한 발씩 들기. 1.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요. 자, 양손이 허벅지 아래에서 손뼉을 치죠. 자, 이 정도 높이까지 드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계속 멈추지 말고 움직여주세요. 자, 이번에 옆구리를 같이 스트레칭 할게요. 양팔을 위로 번갈아 들으면서 시작. 손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옆구리를 스트레칭한다는 생각으로 뽑아주세요. 반대발, 반대팔.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 아시죠? 충분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양팔과 함께 엉덩이를 뒤로 빼면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만세하면서 등도 가슴도 펴주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예, 이제 하체가 따뜻해지면서 관절이 많이 풀릴 겁니다. 자, 이번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펴면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이때 중요한 건 힙을 뒤로 빼셔야 돼요. 발목을 꺾어서 다리 뒤쪽 길게 스트레칭. 양팔 위로 만세 해주세요. 자,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늘어난 느낌 드시죠? 자, 이번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하나, 손끝까지 길게 뻗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일으켜주세요. 발목을 꺾은 채로 후. 자, 양쪽을 다 풀었죠? 자, 이제는 발목 관절, 뒤꿈치, 앞꿈치, 뒤, 뒤, 앞, 앞, 오른, 왼. 자, 여기에 팔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허리, 머리, 허리, 머리, 오, 왼, 앞, 앞, 뒤, 뒤, 앞, 앞, 양 팔 같이. 몸 이제 좀 따뜻해지셨어요? 가볍게 점핑하면서 이제 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워풀한 하체, 힘 있는 하체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자, 앞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주시고요. 지금 체중을 실지 않는 반대 다리는 무릎을 들었다가 앞으로 뻥 차는 동작하실 텐데, 이때 앞으로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릎을 펴는 앞쪽에 힘을 주셔야 돼요. 기준은 팔이 기준을 정해주실 텐데요.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팔꿈치와 무릎이 만났다가 팔을 쭉 뻗으면서 발끝이 손끝에 닿게,
그러니까 팔이 올라가면 닿지 않겠죠? 팔 약간 가슴 쪽으로 내려주세요. 함께 해보실게요. 시작. 무릎이랑 팔꿈치, 발끝이랑 손끝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쭉 찰 때 허벅지 앞쪽에 근육을 깨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런지 동작입니다. 런지 동작 하실 때는 발을 앞뒤로 크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을 허리에 얹어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앉아보실까요? 그럼 양쪽 무릎이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손은 마치 그 100m 달리기에 출발 선상에 있는 것처럼 앉았다가 상체를 약간 들어주면서 터치, 터치, 터치 반복해주면 앞쪽 다리 허벅지가 굉장히 힘이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기서 레벨 1은 이렇게 하시고요. 레벨 2는 양손을 앞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발바닥을 바닥에서 밀어주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처진 엉덩이가 업이 되실 겁니다. 자, 기대되시죠? 시작해보겠습니다. Welcome to Tabata. 자, 체중을 한쪽으로 실어주시고 왼쪽 팔꿈치를 몸 앞에 접어주세요. 자, 준비. 무릎 킥. 자, 레벨 2는 제자리에서 뛰어주는 거예요. 1 킥. 자, 레벨 1은 차는 다리에만 집중해주세요. 무릎 발끝. 우! 허벅지를 잡고요.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피로가 금방 풀릴 거예요. 자, 반대쪽. 자, 이번엔 오른쪽 다리. 왼쪽에 체중 실어주세요. 자,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무릎. 지금 제가 하는 동작은 레벨 1. 지지하는 다리는 바닥에 꾹 눌러주고요. 제가 하는 건 레벨 1 기본 동작입니다. 팔꿈치, 발끝. 후! 예,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죠? 자, 이번에는 허벅지 근력 향상시키는 런지 레벨 1 보여드릴게요. 1. 자, 지금 동작 하실 때 이렇게 허리가 굽으시면 안 돼요. 꼬리뼈를 들고 앞쪽 무릎이랑 발끝이 같은 라인이에요. 1, 1, touch, touch. 그럼 앞쪽 다리에 힘 많이 들어가시죠? 와, 허벅지를 흔들어주세요. 예, 그럼 피로가 금방 회복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왼발 앞에 있죠? 자, 충분히 앉아주세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작은 레벨 2. 바닥을 밀면서 무릎이랑 몸의 간격이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바닥을 밀어줄 때 뒤쪽에 있는 엉덩이랑 허벅지가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실 겁니다. 1, 1, 1, 1. 처진 힙이 고민이시면 이 동작은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지금 4개 했죠? 자, 4번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킥 동작, 허벅지 앞쪽이에요. 1. 자, 지금 제가 레벨 2 보여드리고 있죠? 가볍게 뛰면서 찰 수 있는 만큼 무릎을 쫙 펴려고 노력해보세요. 1, 1, touch, touch. 와,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자, 반대쪽. 화이팅! 오케이. 자, 오른쪽 팔꿈치. 원, 킥. 니, 킥. 할 수 있는 만큼 레벨 1, 레벨 2 동작을 선택해서 하시고요. 중간에 멈추지만 마세요. 후! 예, 다리 털어주시고. 자, 이제 런지. 오른쪽, 왼쪽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리 앞뒤로 보폭 넓게. 고! 앞쪽 다리를 발바닥을 바닥에서 떨어뜨리셔야 돼요. 체중 전체, 몸이 하나로 느껴질 수 있게. 엉덩이랑 허벅지 자고 오시죠? 후! 와, 예, 오늘 힙이 업 되실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자, 다리 앞뒤로 무릎이랑 발끝이랑 같은 라인. 자, 지금 제가 레벨 1 보여드리고 있죠? 허리가 굽지 않게 꼬리뼈를 뒤로 쭉 들어주세요. 손끝이 기준이에요. 바닥 터치. 와, 지금 하체가 굉장히 스트롱해진 파워풀한 하체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무리 스트레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벌리시고요. 가슴을 쭉 펴시고 어깨 긴장을 푸세요. 자, 오른팔부터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반대팔 길게 뻗으면서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양손을 깍지 껴서 앞쪽으로 쭉 머리 위로 보냈죠? 손가락을 쫙 펼치면서 기지개 켜듯이 내리세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리면서 내리세요. 자, 오른발을 몸 뒤로 보내주시고요. 오른쪽 종아리 스트레치입니다.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고 앞쪽 무릎은 구부려주세요. 자, 그대로 오른팔을 같이 옆구리를 스트레치하면서 종아리부터 옆구리까지.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조금 더 길게 늘려줍니다. 옆구리가 길어지는 느낌. 자,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머리로 팔을 밀어주면서 시선은 사선 위쪽 보시고 가슴 앞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자, 다시 양팔 머리 위로 뒤쪽에 뒤꿈치를 들고 등을 뒤쪽으로 볼록하게 뒤로, 예,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되죠? 자, 다시 양팔 위로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해서 뒷발을 가지고 오시고 무릎 위에 걸쳐주세요. 자, 엉덩이 바깥쪽 안쪽이 운동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 뒤쪽에서 늘어난 느낌이 드시게. 자, 그대로 그 다리를 넓게 벌려서요. 자,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반대쪽. 후.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가슴을 낮추고 허리를 말아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반대쪽. 왼발을 몸통 뒤쪽 멀리 놓으시고요. 왼쪽 뒤꿈치 누르면서 종아리 스트레치. 자, 왼팔 연결. 왼팔을 옆구리를 스트레치할 때 위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멀리 뻗어주세요.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길게 한 번 더 늘려줍니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스트레치되는 느낌을 느끼면서요. 후. 팔꿈치를 구부린 다음에 머리로 팔을 밀어주시고 시선은 사선 멀리 보세요. 가슴 앞쪽 겨드랑이 쪽이 스트레치 되게요. 자, 양팔을 그대로 위로 올렸죠? 뒤꿈치를 들고 등이 뒤로 볼록하게 되도록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양팔 위로 팔 크게 돌려서 내리시고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뒷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발목과 무릎을 잡고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썼잖아요.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동작. 후. 자, 그대로 다리를 옆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양손으로 밀어주세요. 자, 이번에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조금 더 멀리 스트레치 해주세요. 자, 오른쪽 뒤꿈치를 꺾어서 허벅지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 되게. 자, 반대쪽. 발목을 꺾으면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 되죠? 자, 그대로 양손 무릎 위에 천천히 척추를 말아서 롤업 하고 올라옵니다. 자, 양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함께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고요. 네, 지금까지 쿨다운 정리하는 스트레치였고요. 그럼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되세요.